산과 물이 아름다운 제천에 옥순봉이 있습니다. 옥순봉으로 향하는 길은 계란제 공원 지킴터에서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옥순봉 산길엔 부드러운 연둣빛 새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네요.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적당한 햇빛. 등산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산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오면 굉장히 짙은 나무 냄새가 나요. 흙 냄새도 나고요. 사람들이 산은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를 좀 돌아본다거나 육체적으로 휴식을 갖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흙과 바람 그리고 햇살,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기부터 나무 계단이 이어지는 완만한 오르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경사가 그리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옥순봉 코스는 길이 순해서 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답니다. 슬슬 땀이 맺히고 숨이 가빠질 때쯤 첫 번째 쉼터인 삼거리에 다다릅니다. 아, 드디어 삼거리에 왔습니다. 1.2km 정도 온 것 같고요. 약간 조금 그냥 느린 걸음으로 3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옥순봉과 구단봉을 서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삼거리가 달리 삼거리겠어요? 옥순봉길과 구단봉길이 갈라져 Y자 모양을 이루는 이곳 삼거리는 조망도 훌륭합니다. 바로 여기가 삼거리의 명당 자리로군요. 여기가 옥순봉의 첫 번째 조망터예요. 저는 여기서 항상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호 물길 위 유유자적 떠가는 유람선. 장외나루에서 출발하는 이 유람선이 옥순봉과 구단봉을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빠르고 쉬운 물길 대신 특별하고도 판타스틱한 산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타스틱이니까요. 자, 충분히 쉬었으니 옥순봉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옥순봉 가는 길은 시작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좀 내리막길에서는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내려가시는 게 좋거든요. 엉덩이에 힘을 주면 하체 전반하고 무릎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약간 몸의 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좀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옥순봉 정상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곳 앞는 구간은 모래가 많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어야 합니다. I'm a pond full of regrets. 우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산타스틱한 풍경입니다. 기암괴석과 충주어가 어우러진 절경이 한 폭의 산수화 같습니다.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비 온 뒤에 솟아난 옥빛 대나무 숲이라는 뜻의 옥순봉. 우뚝 솟은 석벽의 청정한 생명력은 퇴계 이황과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땀 흘려온 거죠. 그간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해주는 풍경입니다. 드디어 옥순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단양 팔경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옥순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 명승답다 뭐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단이 꼭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최초로 먹방을 시도하러 갑니다. 지금 정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저는 일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배낭을 가볍게 해야 사실 몸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음식물을 되도록 많이 가져오지 않고 편해서도 많이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땅콩버터와 식빵. 식빵이 없으면 땅콩버터만 수저로 이렇게 퍼서 먹을 때도 있는데, 몸에 좋은 지방은 사실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간단히 먹어도 충분히 한 끼 식사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행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맛도 맛이지만 간편해서 더 좋습니다. 섬주씨, 맛 괜찮나요? 섬주씨다운 깔끔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네요. 자,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발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옥순봉은 뒤로하고 이제 구단봉으로 가보실게요. 손 뻗으면 닿을 듯한 눈앞의 구단봉을 향해 산타스틱 출발합니다. 다음 주도 김섬주와 산타스틱해요.